시험도 안 본 정유라 씨한테 가짜 답안지까지 만들어가면서 학점을 준 혐의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. 하지만 유 교수도 역시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줄줄이 뭐 조사가 확대가 되겠죠. 이한석 기자입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류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정유라 씨가 독일에 가느라 기말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시험을 본 것처럼 성적을 주고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조 교에게 정 씨의 가짜 답안지를 만들기 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류 교수의 구속으로 특검의 칼끝은 정 씨에게 특혜를 준 비리의 몸통을 향하고 있습니다. 1차로 김경숙 전 학장이 특검 수사의 사정권에 있습니다. 류 교수는 어제 오후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해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와는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김경숙 전 체육대학 학장이 정 씨를 잘 봐주라며 세 번 연락해왔고 지난해 4월엔 김 전 학장이 최 씨 모녀가 가니 만나주라고 해서 한 번 본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. 김 전 학장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.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김경숙 전 학장을 시작으로 정유라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화여대 교수진들을 줄 소환할 방침입니다. SBS 이한석입니다.